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당은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 내에 반드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지고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추경을 심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해서 민생을 돌보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회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 5.18 역사왜곡 처벌방지법 제정. 우리는 이 두 가지가 5.18 이전에 처리되어서 제39주년 5.18 기념식에 그래도 떳떳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이 다 가기 전에 5월달 안에 두 가지 현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또 5월도 속절없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죄를 갚겠다라는 심정으로, 5.18 영웅들에게 죄를 갚겠다라는 심정으로 6월 초에는 반드시, 늦었지만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라의 경제는 현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이 속절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국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내고 거기에 처방하는 적실한 경제대책을 찾자는, 경제는 원인 규명,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려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우리 국회에서 마련해서 국민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최소한의 의무를, 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동물국회 책임을 모면해버리는 꼼수를 버리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필요하다면 거짓 사고를 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언론 카메라 많이 와 있으니까 받친 국회를, 우리 국회 문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열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밀어서 열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안에 좀 들어가게, 들어가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 앞에 플래카드 구호를 그대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하자, 밥값하자, 6월 민생국회 당장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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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한 민주당과 무책임한 한국당은 각성하라! 한국당은 토달지 말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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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힘합쳐서 외치겠습니다. 무능한 민주당과 무책임한 한국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자, 의원님들 잠깐 마치시고 예. 정책위원 잡고 시작해서 몇 사람 아 그럴까요? 한번 기회 주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열으라고 해. 누가 내려가서 사무처에 열으라고. 최근에는 회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최고예요. 네, 그러면 자, 한 말씀씩 간략하게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